빨리 나와요. 어우 심장이에. 어우 발차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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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원래는 제 방송으로 키울 거였는데 제 핸드폰이 바꾸고 나서 이 야외 방송 하는 방법을 좀 까먹어가지고 귀찮아서 제가 좀 뺏었습니다. 그 시동 거는 방 알려줘? 아니 아니야? 아니 복귀 방송이라 복장에 신경 좀 써봤어요. 일단 좀 어이가 없지만 저의 한 달 휴방 끝! 전 이제 휴방을 시작합니다. 아니지, 한 달 휴방 시작해야지. 네, 끝 하면 난 시작! 이렇게 하는 걸로 다시. 그러면 저는 한 달 휴방 시작! 난 끝! 오늘의 컨셉은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컨셉 촬영하기입니다. 짜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버이로서 어린이날을 즐기는 저희가 어디를 갈 거냐면은 유원지로 할 거예요. 너 저 용기 있는 편이야?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안경도 써야 돼? 써야지 써야지. 안녕하세요. 아 토레트 좋아. 토레트 나 토레트 좋아해. 이거 너무 나, 야, 진짜. 오, 진짜 초보 마리오다. 삽교 대공원 톱 미쳤다. 미쳤다. 여기가 바로 삽교 놀이공원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놀이 게요. 회전 목마, 그 뒤로 바이킹 보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자이로드로. 와. 와, 근데 생각보다 높다.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여러분들 보기에 되게 귀엽하잖아요.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젊은 약간 감성 있잖아요. 뭐지 알죠? 오케이 다시. 왜 이거야? 이게 젊은이에요. 진짜 하지 마. 이거예요. 겁을 먹지 않아. 세상 풍파를 다 겪었기 때문에. 야, 밖에서 좀 내다 보고 좀 해. 좀 밖에 보고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내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있잖아, 우와 신기하다. 아 젊은 감성. 자 다시. 와, 야, 저거 봐. 와, 이 뭐야? 저넌 아니야 너? 야, 논이야? 야, 저기도 논이야? 야, 넌 뭐 미쳤대? 만약에 남자친구 타 있으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야? 아, 남자친구가 타 있으면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여친 시점에서 나가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서 나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이제 첫 번째 시작. 3, 2, 1, 손 잡으세요. 올라갑니다. 이분에게 살 얘기는 아닌데 정도세는 되냐? 집에서 위자로 하는 자유. 나 돈 때문에 힘들어 지금. 내가 집값이랑 정도세 같이 올라갔거든.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라갑니다. 돈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방송 쉬었잖아. 쉬었을 때 그 공백기 그 금액이라는 게 다 메꿀라인 되기 쉽지가 않아. 끝났나 보다. 네. 풀렸어. 풀렸어. 맞은편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요즘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이가 피곤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들도 안 통하고 그냥 결혼의 좋은 점을 자기들은 싸우면서. 그래, 맨날 그거 못 하고 보는 거 어때? 자, 여러분 첫 번째 정상이고요. 자, 우리 두 번 올라가면서 나가시죠. 진짜 무서워요 지금. 오빠 끌 수 있어요. 마지막 한번 돌려. For me today. 아이고. 아이고 와. 자, 오늘 아쉽지만 여기. 그래 맞아. 나한테 맞춰져 있어가지고 난 꽉끼거든. 자, 갈등했어요. 운동신부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와. 일종의 디팡을 디팡을 가보자. 디디팡 디팡. 자, 출입 갔습니다. 자, 출발. 아, 이게 또 키 잡고 더 엉덩이 해주시니 혹시 이걸 처음 타시는 건 아니죠? 아, 8년 전에, 8년 전에 누가 탔을라나? 빠져서 입고 있으면, 세상에. 여기 여성분 8년 전에 타셨군. 남성분은요? 11년 전! 11년 전이요? 네. 그때 누구랑 탔어요? 대학생 동기들이랑 짝사랑한 여자요. 아, 짝사랑. 짝사랑했던 여자. 그분 어디 계시죠? 네. 네, 그 두 분 결혼하신대요? 헤어졌어요. 헤어졌어요? 만나야지. 아니, 여기 여성분은 왜 계신, 뒤에만 보고 계세요. 네? 앞에, 그렇지. 힘이 없어. 힘들면 살살해드릴 수도 있어요. 살살해드려요? 싫어요. 살살해요. 비행승이 살살해요. 남성분 운동하는데. 자, 백마신분 하나, 백마신분 둘. 팔 안 아픈 거죠? 왜 갑자기 주먹질을 해요? 자, 마지막.
이거 보신 확인해요. 슈퍼맨 둘이서 싸우면 어떡해.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저희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섯 분 여기 나가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카페고요. 카페는 진짜 우리 차에서 그냥 가장 가까운 카페인 거잖아. 선생님 여기 카페 이름이 어떻게 되죠? 1호사 카페요. 1호사님. 아. 아무튼 저는 이제 복귀 4월 초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복귀를 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마지막 하는데 어떻게 우연히 겹쳐가지고 잘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마웠던 게 처음에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복귀 방송 혼자 하기 전에 제대로 스트레칭한 느낌, 워밍업을 제대로 한 느낌. 방송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31살의 유언이는 딱 한 두세 개만 타세요. 오늘 방송의 마지막 후기 31살은 노래기구보다 청소세가 무섭다.